자,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또 오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 로켜라는 여러분들 그 너무 저작권 영상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저 아프리카 방송국 다시 보기 링크를 URL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링크 들어오셔서 코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트 영상을 따로 풀영상 채널에 업로드 해드리지 않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노윤서 인스타. 아, 난 노윤서 진짜 좋더라. 다들 이제 여자 배우, 미녀 여배우, 차세대 여배우들 라인업에 노윤서도 있는데, 노윤서는 내가 느끼기에는 크게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난 너무 이쁘던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바이럴이 많이 됐어. 내가 우리 아파트 엘베에 이렇게 광고판이 나오는데 세로로 돼 있는 그 화면 비율로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데 너무 이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와, 진짜 마스크가 참 특이하다, 이쁘다. 다들 이제 뭐 고윤정, 요즘 떠오르고 있는 여자 배우는 범죄도시 4에 나왔던 그 여자 배우 이름 뭐지? 이름이 뭐더라? 그분 이주빈. 이주빈. 요즘 이주빈 님이랑 고윤정 님이랑 차세대 미녀 여배우로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난 노윤서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명사진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지. 증명사진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딱 그냥 생 증명사진 때문에. 난 노윤정도 진짜, 노윤정이야. 노윤서도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작품 하나만 만나면은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내가 왜 노윤서를 좋아하냐면은 마스크가 특이해.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미녀 여배우들의 그 결이랑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왜 좋아하냐면 이 노윤서 얼굴 중에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너무 이쁘지 않아? 그치? 입꼬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어. 그래서 너무 이쁘더라고 마스크가. 완전 동안이야. 교복 입혀두니까 진짜 고등학생 같아. 제일 주목 많이 받았던 작품이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제주도 이병헌 나왔던 뭐지?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 그 임신한 고등학생 그 애엄마로 나오는데, 극중에 이제 그 동갑, 극중에 이 같은 반 하구랑 같이 이렇게 사귀고 하면서 애가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거기서 노윤서 얼굴 실컷 봤는데 그때 진짜 와, 되게 이쁘다 생각했었거든. 되게 동안이어가지고 교복 입혀놓으면은 지금도 뭔가 되게 고등학생같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나는 노윤서파, 고윤정보다는. 다음. 부산에 있다는 레전드 도로. 부산에 있는 레전드 도로라는데. 뭐가 레전드라는 거야? 야, 부산 진짜
야, 이거 어떻게 가냐? 근데 우리 여기 다녔던 거, 우리 여기 타본 거 같은데? 랄프랑 예전에? 와. 그 편도 1차선인데 여기 들어가려고 다들 이렇게. 야, 이게 정말 진풍경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부산이 교통이 진짜 안 좋더라. 이게 고가가 진짜 많아. 왜 그런 걸까? 부산이 고가가 정말 많아. 근데 그 고가 하나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서로, 혼잡도가 너무 심해지더라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로가 좁아. 그리고 고가가 많아. 어우, 야, 이거 진짜 이건. 이게 웃긴 게, 지금, 진행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가는 이 방향이, 여기서 꼬리물길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네. 돌아서 맨 끝차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매번 이렇다는 거 아니야. 부산 사시는 분들,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엄청 공감하실 것 같아. 방법이 없나, 이거는? 출퇴근 시간대 그들만의 룰이 있다. 그럴 것 같더라고. 도로가 정말 좁아. 여기가 이제 동서고가도로 진입로라고 하는데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랬었다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상, 해운대 지하고속도로 만들어지면 체증 완화가 기대가 된다. 근데 30년에 완공이라니까. 아직 한참 남았네. 다음. 몸이 좋아진 유세윤. 1세대에서 4세대 걸그룹 비주얼 멤버 계보. 1세대는 SES 핑크리지, 베이비복스도 있을 테고. 1세대는 핑클의 성유리가 있다. 그쵸. 이때 인물이 정말 유행이었는데, 약간 중국식 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 머리를 뭐라 그래야지? 뿌까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그 캐릭터, 뿌까 있잖아, 뿌까. 요 느낌인 것 같아. 이때의 미녀상은 정말 딱 이랬던 것 같아. 딱 그냥 정말 긴 생머리에, 막 화려하지 않고 긴 생머리에 딱 그냥 손예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마스크를 지닌 여자 배우나, 가수 보면은 정말 미녀라고 불리우던. 그러니까 전지현이랑 손예진이 레전드지. 요런 계열로 본다면, 예. 하얗고, 가녀리고, 또긴 생머리에 화장도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딱 성유리가 맞다. 성유리 최근 사진 좀 볼까? 성유리 근황. 예? 예. 다음. 아닌데 뭐 나이 먹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뭐 이렇게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자, 다음 이제 SES 유진. SES 유진은 딱 그냥 그 이때
올리비아 하세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었어. 한국의 올리비아 하세. 그럴 것이 올리비아 하세가 이렇게 이마를 딱 훤히 드러내 놓은 그런 머리 스타일에 올리비아 하세 유진 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올랐었죠. 예. 옆모습 요런 느낌. 이마가 참 이뻐가지고 요런 느낌. 1세대 걸그룹 중에서도 얼굴 진짜 이쁘기로 유명한 분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SES, 핑클. 왜 이효리는 없어요? 이효리는 되게 섹시한 상인데. 아무튼 자 넘어가고 베이비복스 감미연 왜안 나오나 했어. 베이비복스 감미연 좀 뭔가 귀여우면서도 나이도 이때 참 어렸던 걸로 알고 있어. 약간 화려하면서도 귀여운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감면 인정이지. 1.5세대라고 한다면은 슈가의 수진, 배용준 아저씨 그 와이프 둘이 결혼했죠. 예. 활동하던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룹 자체가 이렇게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지고 아유미 쪽으로 너무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이렇게 쏠렸었어, 관심도가. 근데 좀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완전 수진이 선녀였던 거지. 이때 활동하던 당시에는 크게 인기가 없었어. 의외지. 이 당시에는 이런 마스크가 그렇게 막 각광받지 못하던 시기였었나 봐요. 예. 얼굴도 되게 작고, 되게 동안에다가 피부도 하얗고, 가녀리고 이런 스타일. 약간 보니 아니에 한이 같은 느낌. 요런 상이 또좀 있는 것 같아. 작고 아담하고 비율 좋고 피부 하얗고 동안에다가 이쁘죠? 잠깐만 샤크라 려원? 려원님은 사실 샤크라 때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 나중에 이제 배우로 전향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일본에 뭐였더라? 그 못생긴 개그맨이랑 결혼한 그 일본 여자 아오이유 맞아. 아오이유. 그리고 려원. 여기 네이트판에 나오네. 대놓고 아오이유를 따라하는 정려원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좀 닮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대놓고 따라했다 스타일 같은 스타일링을. 근데 진짜 닮았어. 예. 근데 이제 여초에서는 많이 까였던 것 같아. 아오이유 사진을 검색해가지고 아오이유가 쓴 안경 뭐 스타일링을 너무 대놓고 따라 베껴서 그런 느낌이다. 다음은 밀크의 서현진? 밀크의 서현진은 누구야? 지금 배우 서현진. 배우 서현진이 밀크 출신이구만. 네, 아이돌 출신. 쏘까나. 그래요. 소희.
소희도 약간 저기 그 느낌이지. 아까 보여줬던 어 2세대 소희. 소희는 최근에 근황 봤던 봤었었어. 그때 그 화보 촬영하고 뭐 이런 거 봤었는데 어 진짜 이때 뭐 이때는 너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애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화보 사진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 예. 이때 화보가 너무 잘 나왔어. 이거는 진짜로 어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보이시하면서도 어 피부도 쎄하얗고 시크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구하라. 아, 구하라 진짜 이뻤지. 구하라는 저 또 일본의 그 누구랑도 아무로남이 아닌데? 누구랑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좀 유명해졌었던 것 같아. 어, 구하라. 아무로남이 맞아? 아, 맞네. 구하라. 아무로 나미에. 그래, 진짜 느낌이 되게 비슷했어. 보면은. 그리고 소녀시대 유나. 어. 유나 별명이 뭐 꽃사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목도 길고 되게 슬렌더에다가 키도 크고 목도 길고 길쭉길쭉한 스타일. 예. 그리고 청순함. 체질인 것 같아. 난 유나는 한 번도 살찐 적이 없지 않았어. 어. 유나 그리고 FX 설리. 설리 한때 진짜 좋아했는데 어 미스 에이 수지. 지금도 수지랑 소녀시대 유리는 좀 현역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유리요? 어? 어? 유나. 아 유나 어 그래 유나 수지 지금도 현역이다잉. 그리고 에이핑크의 손나은. 이때가 손나은 리즈 시절이라고 하더만. 뭐 자꾸 뭐 손나은 검색하면 너무 성형 얘기만 많이 나와가지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 손나은 근황. 저 때를 못 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손나은. 약간 지금은 그 이한이 배우 좀 느낌 좀 살짝 있다잉. 어. 손나은. 아, 아이린. 아이린도 뭐 좀 약간은 좀 불미스러운 그런 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 뭔가 지금 현역이 최고의 미모로 각광받는 이제 카리나나, 어, 누구지? 장원영. 장원영 카리나에 비해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 근데 이때는 레드벨벳 그리고 블랙핑크 레드벨벳의 아이린 그리고 블랙핑크의 수지 지수 어 미안합니다. 둘이서 좀 약간 그 외모 미모 고트로 양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이린과 지수. 예. 지금은 지수 쪽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예. 수요가. 활동을 조금 오랫동안 쉬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좀 뜸했던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예. 인기로는 제니가 맞는데, 제니가 이제 뭐 되게 뭐, 이제, 귀여움도 가지고 있어서 더 뭔가 블랙핑크 내에서는 그게 있었지. 근데 이제 미모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미모. 불핑에 제일 이쁜 사람 누구? 그럼 지수가 나오지, 보통. 그건 맞잖아. 오늘자 지수 있던데. 오늘자 지수도 있어요? 예, 제가 바로 아, 봤어요. 여기 또 지수 나오겠지. 그것도 맞아요. 미리 링크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쯔위. 쯔위는 초반에 이렇게 데뷔 초 때, 그때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받고, 그때 프로필 사진이나 고화질로 올라온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와, 진짜 이쁘다. 뭐, 바이럴 엄청 됐었던 것 같아.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완벽한 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돌 멤버. 이렇게 해가지고, 트와이스에서 제일 이쁜 쯔위. 그리고 쯔위 하면은 인생짤 있죠. 양궁. 쯔위, 양궁짤. 요 짤은 정말 좀 길이길이 남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예. 아육대 시절 장원영. 굉장히 앳돼 보이는 느낌. 예. 있지의 예지. 이제 양궁인데, 요때, 폼도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예. 요 짤이 이제 아주 인생짤로 남았던. 다들 보셨을 텐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 이 바닥은 잊혀지면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쯔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 시위를 땡기고 튕겨낼 때 머리 쪽이 살짝 맞으면서 이렇게 머리가 찰랑거리던 딱그 시점에서 찍힌 사진. 요게 또 레전드였죠. 요거, 요 사진. 예. 근데 지금은 쯔위가 이렇게 좀 뭔가 트와이스 자체에서는 활동을 하지만 개인적인 뭔가 그런 매력이 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활동은 되게 없었던 것 같아. 뭐 하죠, 쯔위는? 끼가 없다고? 드디어 나왔다, 지수. 아이린과 정말 그 걸그룹 정말 그 경쟁이 쟁쟁했던 그렇지만은 당시 이제 데뷔 시기가 같이 맞물렸던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레드벨벳과 역시 블랙핑크가 있겠죠. 나중에 조금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서 블랙핑크의 위상이 너무나도 높아짐에 따라서 약간 레드벨벳이 조금 블랙핑크에 비해서 좀 성적이 떨어지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아이린과 지수와 둘이서 이제 당대 활동하던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멤버들 중에서는 미모를 양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몇년안된것 같은데 시간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세대로 가게 되네요. 프로미스나인 이나경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아이들의 미연. 아이들 하면은 지금 그거밖에 클락션밖에 안 떠올라. 쇼츠에 무지하게 나오더만. 그 춤도 너무 귀여워. 우우우우우우우 하면서 막 짱구 춤 이렇게 추면서 울라울라 하면서 그춤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떠오르지 않아. 예.
슈아랑 미연 이 둘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아이들은 뭐 역시 진짜 뛰어난 그 작곡 능력, 작곡 작사 뭐 다 하고 곡까지 만들고 이런 아티스트적인 면모가 있는 전소연, 예, 전소연이 거의 뭐 프로듀서 같아 느낌이, 곡도 잘 만들고 대단하죠. 아무튼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네. 오, 뒷다 이쁘다. 아이들의 미연. 오. 그리고 이제 있지의 유나. 원래 있지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유나보다는 예지가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죠. 초반에는 많이 쏠렸어, 그쪽으로. 무쌍에다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그 공룡? 공룡이었는데 뭐 드래곤 닮았다 그래가지고 있지 예지. 그래 이거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어. 이 드래곤 키우기였나? 뭐 아무튼 드래곤 길들이기. 귀엽죠? 저도 약간 있지 하면은 예지밖에 안 떠올랐었어요, 원래는. 예, 있지 예지. 그리고 거기다가 있지 예지가 DC 인사이드, 본인은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겨드랑이. 있지 예지 겨드랑이 짤이라가지고, 뭐, 겨드랑이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자 연예인들의 겨드랑이 짤을 공유하는 뭔가 그런 이상한 그런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예지가 겨신, 예, 겨갤러 여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팔을 번쩍 든 사진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너무 예, 깨끗하고 이쁜 겨드랑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좀 이제 인기를 얻었었죠. 예. 뭐 DC 픽이긴 했지만 초반에 이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유나 쪽으로 갑니다. 이 무대 때문에 이 움짤은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이 나왔죠. 그 이효리의 저 텐미닛이었나? 그리고 이제 몸매가 너무 입 그 좀 비현실적인 몸매여가지고 호리병 몸매, 원피스 나미 몸매 뭐 이런 수식어를 받으면서 여초에서는 뭐 저거 엉뽕 넣은 거 아니냐, 골반 뽕 넣었다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잡음도 좀 섞였었지만, 나중에 인터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저 엉뽕 안 넣었어요, 저 골반 뽕 안 넣었어요, 보이시죠? 이거 제 골반이에요 하면서 옛날에 그 강민경 마냥, 예, 다비치 강민경 마냥 그런 인증을 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엠믹스의 서륜. 예, 서륜 장카설을 지금 계속 이제 좀 장카설이 이제 좀 뭔가 대세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장카설. 그리고 최근에 서륜의, 그러니까 장카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좀 저 제가 좀 이렇게 좀 수세에 몰렸었어요. 좀 예, 나는 장카는 뭐 인정하겠는데 서류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인가? 난 뭘 봐도 모르겠다. 아 그래? 그럼 입덕 영상 가지고 올게. 봐봐. 봤는데 크게 감흥이 없었더라. 근데 내가 오늘 서륜 관련해서, 랄프가 찾아봐. 서륜으로 검색하면 나올 거야. 서륜 관련해서 오늘 좀 약간 와 한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서륜의 미모에 대해서 늦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자료가 바로 요 자료입니다. 링크는 맨 밑에 거 맞지? 예. 아니 좀 특이하더라고 진짜. 이게 르세라핌과 서륜 해가지고 올라온 거야. 르세라핌 서륜 혼자서 르세라핌을
압살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올라온 짤이야 이게. 어 그래서 아 소련 진짜 이쁘구나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이쁘구나. 어 그지 소련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재방송의 어떤 주류의 의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이제 장카설 서류는 조금 크흠 막 이랬더니 또 서류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뭐 예, 저를 아주 비난하시더라고요. 어, 배때지 튀어나와가지고 탈모 걸린 무슨 다 늙어가는 내일 모레 마흔인 아저씨가 방구석에서 뭐 아이돌이 이쩌고 뭐가 서류는 어쩌고 이런 게 하는 게 너무 그냥 역겹다, 어, 추접스럽다면서 아주 뭔가 좀 그 원색적인 그 좀 비열하게 저를 좀 깎아내리고 메신저를 비난하는 그런 그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상처를 입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을 빼지 말고 살이나 빼십시오. 예. 왜 그랬을까요? 제 신념은 확고하다. 그리고 이들은 대중에게 당연히 평가받는 그런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호불호가 있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가 서륜을 비하한 것도 아니고 비난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장카설이 들어가기엔 나는 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에? 모질게 비난하고 그게 이제 서륜 골반이고 이 밑에 게 이제 아이브 서륜이에요. 자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속으로 이제 생각했지. 야 서륜 대단하구나. 이게 괜히 장카설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이제 뭔가 대세의 어떤 그런 시류에 내 생각도 포함이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이게 뭐예요? 서륜 골반 대박이다. 설골대요? 뭐가 대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난 이런 게 싫은 거야. 크게 모두에게 공감 가지 않을 법한 자료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들. 그래서 뭔가 더 뭔가 내가 반감을 갖지 않았을까? 예. 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 그래서 뭔가 서륜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좀 있었다. 예. 방금 그 이거 말고 그 밑에 있는 링크를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서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생각을 얘기했더니 저항이 거세더라. 어 그래요. 그 밑에 링크 하나 또 있었는데 와 에? 잠깐 와 서류는 진짜 특이하다. 아니 혼자 있는 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정도인가? 이러잖아. 그게 이제 장카를 확고한 장카에 대한 어떤 신념 있는 자들은 서류이 혼자 있는 짤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래서 어쩌라고 장카설? 에바지 약간 나랑 의견이 이렇게 똑같았는데 이렇게 또 뭔가 혼자서 다른 이제 그 주류 걸그룹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서륜의 진가가 보인다. 예. 야. 야, 이거는 정말 예 제가 여기도 그래요 댓글이 서륜 장원영한테도 안 밀린다. 괜히 장카 서류가 아니다. 유는 또 뭐야 유나? 아 이분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확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륜이. 예 뒷심이 있다 서륜은. 그래요 서륜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땐 모르는데 다른 걸그룹들과 딱 서 있는 모습이 뭔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다 보니까 아주 또 저런 것들이 또 남은 게 서윤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이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이걸 보면 좀 이상하고. 아, 서류는 진짜 이상한, 진짜 좀 미스테리다, 미스테리. 미스테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고한 그 지금 최고 미모 고트로 서는 장원영이나 카리나 같은 경우는 아이, 키모지. 어떤 각도? 안녕하세요, 코트님. 몇년 만에 왔는데 아직도 방송 중이셨군요. 아득바득 방송하는 모습이 참 역겹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강퇴시켰네? 예. 예, 아득바득 방송하는 모습이 뭐 역겹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되게 좀 민망하네. 예. 앞으로 아득바득 더,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참, 확고한 신념이 있는 장카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못해, 약간 좀 더딘 그런 폼의 짤이나 영상들이 약간은 좀더 많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장카 하면은 뭐 인스타 업로드된 사진이 됐건 활동하면서 찍힌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족적들을 보면은 다 이뻐. 99.99%가 이쁘게 나왔어. 장카는. 근데 서류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 약간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리나. 네. 그리고 장원영. 그래요. 이렇게 또 보게 됐습니다. 아, 저는 나만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왜, 그, 나만의 작은 BJ, 나작비, 나작스,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나만의 작은 아이돌 멤버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네. 난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고 너무 괜찮다고 느꼈는데, 어느덧 흔적도 없이, 어디 불러준 데도 없는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누군지 아시나요? 예.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더 야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그 걸그룹 멤버, 그 멤버의 사진을 많이 이제 막 보고 막 카페에 올라온 거 보면은 하, 진짜 개 이쁘지 않냐? 막 이러면서 혼자 호들갑을 오지게 떨었는데 저만의 픽이었던 것 같아. 누구냐면 바로 솔빈입니다. 예, 라붐의 솔빈. 라붐이라고 아시나요? 라붐. 예. 약간 해리 플러스 예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예. 차분 말고 라붐의 솔빈, 예. 예지도 있고 그 걸스데이 해리도 좀 있고 그지 뭔가 언럭키지. 그래서 좋았어 나는 얘가. 뭔가 언럭키거든. 지수 언럭키 해리 언럭키 예지. 뭔가 언럭키 약간 언더독 느낌이 좀 있었어. 솔빈.
근데 괜찮지 않아요? 간이 좀 안 좋으신가 보네. 좀 까무잡잡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딱 소수들만 좋아할 상이라고. 예. 네. 솔빈이었습니다. 솔빈. 뭐 하고 지내죠? 솔빈 양은?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야, 이것도 좀 너무했다. 이쁘게 나온 게 훨씬 더 많은데. 아무튼 뭐 약간 언럭키 해리, 언럭키 예지, 언럭키 지수. 예. 라는 느낌이 좀 강했고, 뭔가 입모양이 약간 그 좀 그 힙합 가수 딘 같은 느낌도 좀 있어. 남상이라고 누가 그러셨잖아요. 예. 딘 같이 이렇게 이쁜 입을 가지고 있어. 딘, 딘. 딘딘 말고 딘. 딘도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최애였는데. 지금 뭐하고 살죠? 솔빈이라는. 예. 이렇게 보면 진짜 해리 느낌 나죠? 예능 방송 활동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SNL 126주 전이면 언제야? 126주, 1년이 48주 아니겠습니까? 2년... 아... 활동이 조금 뜸해지긴 했네요. 예. 크루로도 활동했었군요. SNL 아, 봤던 것 같아.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접었나 보네. 연예 활동도 그렇고 인터넷 방송도 그렇고 사실 스스로의 어떤 그 의지로 접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애석한 얘기지만 접힌 거죠. 예. 접힌 거라고 봐야지. 어디 여기저기 벌 좀 이제 이게 불러주는 것이 많이 없고 그러면은 접히는 거죠. 예. 안타까운데 아무튼 굉장히 좀 그 오랜만에 샷아웃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라붐이 안 된 이유가 멤버 중에 하나가 FTR랜드 그 멤버랑 이렇게 저 연애하고 지금 이혼했습니다만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애 낳고 그래서 라붐은 그냥 순식간에 잊혀져 버리고 라붐의 그 멤버만 육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오히려 그 예, 팀 유기하고 결혼 생활하게 해가지고 그런 예능 쪽으로 이제 행보를 향했던 예, 유리만 떠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잘 풀리기 진짜 힘든 것 같아. 정말로. 이건 뭡니까? 호피무늬 원피스 칼이나. 제가 뭔가 장 쪽으로 너무 이제 기울어져 버리고 치우쳐져 버렸나 봐요. 예. 칼이나를 봐도 막 크게 감흥이 없네. 아, 이쁜 거 알지. 이쁜 거 너무 잘 알고 너무 이쁜 거에 대해서 아는데. 아, 최근에 진짜 그 르세라핌 맞나? 아, 르세라핌의 콘서트 때 카리나
아 카리나래 장원영 짤 대방출 그리고 외모 리즈 갱신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그 장원영의 폼이 너무 좋아서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 전 장애예요. 장원영 한번 또 볼까요? 걸그룹 이름 나온 김에 언제 해도 이게 진짜 안 질린다 이 주제는 맞지? 근데 아저씨라서 그런 거예요. 예. 언제 해도 질리지 않아 이 저 이야기는 예? 무지하게 올라오는구만. 최근에 생일이었고 이건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 케이크를 막 열 몇 개를 선물 받고 타미진스 화보는 내가 보여드렸나? 아 보여드렸어요. 와 타미 힐피거 이 브랜드 오랜만에 보네. 여기 아직도 잘 나가나 타미? 타미 힐피거? 나 고등학교 때 좀 잘 나가던 브랜드였는데 아직도 잘 나가? 타미 힐피거? 와 미쳤다 이건 진짜 옷이 너무 이뻐버리네. 이거 완전 완판되겠는데? 어 이게 진짜 이거 니트가 너무 잘 뽑혔다. 이게 또 장원영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야, 이 대박인데? 홀리. 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물론 화보니까 물론 화보라서 좀 더 이렇게 사진을 만진 것도 좀 있겠지만은 화보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래버리니까 장원영이 너무 지금 굉장히 활동도 너무 왕성하고 어 매일같이 뭐 계속 사진들이 쏟아져 나오고 짤이 쏟아져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예.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장이죠? 그죠? 얼마 전에 카페 내에서도 이제 장원영 카리나 이렇게 투표 항상 자주 올라오던 건데 예. 반박불가 고트라고 어. 다 장이야 보면은 그때도 카페에서 투표한 거 보니까 장이 많이 나오더라고. 와 팬사인회야 이거? 말 안 된다. 장원영은 지금 막을 수가 없는 현재 독주 체제인 것 같아요. 예, 독주 체제가 맞다. 어, 독주 체제가 맞아. 뭐 채팅창에서 방금 장원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이유 뿐임이라고 그러는데 몇 살이세요? 어 그래요. 네. 자 네, 넘어갑시다. 술 마실 때 반반으로 갈린다는 난제. 안주 먹고 술 마시기. 술 먼저 마시고 안주 먹기. 에? 이게 왜 논제야? 당연히 술 마시고 안주를 먹는 거지.
아니 고기 씹다가 술 들어가면은 고기 맛 배리는데? 그냥 처먹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이게 무슨 저 탕수육 부먹 찍먹이랑 같은 이치인 줄 아나?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거는. 어 이거 완전 잘못된 거야. 이거는 무슨 뭐냐면은 그냥 네가 바지 입고 그 위에다 빤스 입는 거야. 네가 청바지 먼저 입고 거기다 빤스 입는 거라니까?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인간이 있어? 야 별게 다 논란이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어, 살다 살다 나는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난 살다 살다 뭐 먹고 술 먹는 건 처음 듣네. 안주 먹고 술이지. 그러니까 완전 내 그 개념 체계를 그냥 붕괴시키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 않아? 안주 먹고 술 먹는다고? 자기 마음이지 왜 그래? 와 졸라 미개하네 씨발. 아무리 인터넷이라지만 그냥 괜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거야 나 열받게 만들라고? 술꾼 드는 건데 그렇게 먹는데요 지금. 아니 술꾼들이 뭘 그렇게 먹어. 아, 뭐 모르면 가만히 있어 랄프야. 지금 안주 먹고 술 먹는다는 사람들 내일까지 저기 청라 롯데캐슬 앞으로 와. 다 한 대씩 그냥 빰 따기를 때려버릴까 보다. 진짜 주도 개같이 배웠네. 누구한테 술 배웠냐? 어? 내일 다 우리 아파트 앞으로 다 집합해. 진짜 뭣도 모르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호들갑 떨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빤스를 입냐? 응? 왜 안 돼? 이러면서 쿨찐지다는 것도 졸라 역겨운 거야. 어디 가서 그런 짓 하지 마. 빰 맞아. 아니 진짜로. 스키다시로 나온 그냥 당근을 갖다 콧구멍에다 쑤셔벌라. 개 같은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이 펌하게 쓰게 만드네 또. 억지 부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어 누가 안주를 먹고 그 위에다 술을 먹냐. 어떤 한심한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진짜 짜증나게. 규칙이 어딨냐고. 아빠랑 가도 때릴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와 그니까 지금 뭔 상관이야. 나는 그렇게 먹는데 안주 먹고 술 먹어도 되는 거야. 어? 그 안주를 넘기고 술로 딱 한번 헹궈주는 그런 게 있는 거야 하면서 어거지를 부릴 거면은 비빔밥을 처먹어도 씨발 따로 먹고 나중에 고추장 따로 먹어 개새끼야. 어? 고추장 안 넣고 비빈 다음에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추장 쳐 넣으라고 이 씨발 그냥 확 죽여버리기 전에. 말 같지 않은 소리 흥분하게 하지 마. 링크 드렸어요. 해버릴까 보다 그냥. 저분 빵 때리러 가야 될 것 같아. 누군데? 뭔데? 소주 마시고 안주. 이게 논제가 있다고? 고기를 먹고 소주로 입안을 헹궈주. 오빠도 안주 먹고 술 먹어봐. 한 번만 해봐. 제발 마시고 안주를 먹어줘 제발. 아니 아니 싫어 싫어. 와 나 진짜 와 난 진짜 내가 그동안 38년 동안 살면서 이 가치체계가 붕괴된 듯한 느낌이다. 이건 똥을 뒤로 닦느냐 앞으로 닦느냐 그런 주제가 아니야. 나한테는 비빔밥을 먼저 비벼갖고 고추장 없이 비빈 다음에 밥 쳐넣고 다음에 고추장 따로 찍어갖고 먹는 그런 인간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세상에 마상에. 아니 원래 소주를 딱 먹고 나서 입안에 그 알코올의 잔향이 있어.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소주 한 컵 싹 맞고 나면은 와 하면서 올라오면서 잔향이 있어.
그 상태에서 날숨도 나는 코로 안 내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안주 찝어갖고 바로 딱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입이 조금 이제 잔향을 안주로 지우면서 깔쌈한 캡슐담배를 먼저 피고 보임시가씩 쌓던 저 같은 잔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주로 조금 이제 입을 좀 이렇게 음식 냄새 나게끔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날숨 코로 하면은 이제 딱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그게 술 맛인데 와미 와 이제 좀 황당하네. 넘어갑시다. 예. 넘어갈게요. 너무 저도 지금 안 넘어가지는데 솔직히 넘어갈게 그냥. 뭔가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살아. 아니 진짜 딱 말할게. 그냥 알아서 살아. 뭘 멋대로 해 그냥. 그냥. 안주 다 처먹고 소주 하나 주세요. 약간 소주 그냥 글라스에 따라와서 그렇게 처먹어. 그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좆대로 살아. 알겠지? 어? 알겠지? 고기 먹고 네. 기름기를 쓰고 시작해야지 수스레기야. 삼겹살 다 처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어야겠다. 술을 확 먹어. 좆대로 해. 나 좀 긁혔어. 미안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팔도 비빔면이 야 근데 나오지 않냐? 팔도 비빔면 양 많이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게 1.2배야? 1.5배가 아니라? 전부 팔도? 비빔면 한 봉지로는 부족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라면 회사 연구원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연구원님도 라면 개발하시면서 라면 많이 드실 텐데 비빔면 하나 먹기는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먹죠. 개발하면서도 한 번에 두세 봉지씩 먹기도 합니다.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양을 1.2배까지 늘려서 시중에 판매 중인데요. 하지만 현재 설비에서는 1.2배가 최선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게 하나의 어떤 과제입니다. 과제. 어떻게 양을 더 늘려드려야 할지요. 설비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1.5배 나오는 비빔면 출시를 기원하면서... 맞긴 해. 비빔면 하나 먹으면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말이 좀 나오죠. 예, 워낙 그냥 소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여름철에 꼭 먹죠 비빔면. 1.5배는 현재 설비 상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 예, 그렇군요. 와 공항에서 그 여권 내밀고 이제 마스크 잠깐 내려주실래요? 했을 때 내린 모습이 찍히는 이 지수의 모습 정말 아름답다. 예, 정말 아름답다. 예, 넘어가겠습니다.